글로벌 복합 불안과 전쟁, 통화 긴축,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시기. 최근 조현준 회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올 한 해 경영위기 극복 방안으로 책임경영 실천을 제시했습니다. 효성의 책임경영이란 바로 회사의 전 직원이 각자가 약속된 책임을 완수하고 문제를 솔직히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.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효성,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.